두 분도 저의 미래의 고객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0, 60대 주부의 주변에는 네. 평균 20명의 어깨 환자가 있다. 뭐 본인 남편, 사돈, 또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냥 뭐 주변 사람 전부 다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 나이 또래면 네. 그 거의 어깨가 아플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가 나오죠. 네. 50견이라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정작 50견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게요. 50견이라고 얘기하면 어깨가 썽이 나 있는 상태라고 보면 맞습니다. 오. 어깨에 염증이 나 있어서 어깨 속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팔이 잘 안 돌아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증세들이 오는데 이러한 50견이 오는 원인은 아직도 원인 모르게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심지어는 뭐 심줄이 찢어지거나 석회가 생겨서 50견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몸에 지병이 있을 때 특히 당뇨가 있으면 거의 당뇨 환자 10명 중에 8명 정도는 50견이 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암이라든가 갑상선, 뇌졸중 뭐 이런 증세들이 원인이 오면 원인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어깨가 안 아플 젊고 건강한 남자인데 어깨가 50견이 와서 거꾸로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그분이 당뇨를 모르고 살았는데 당뇨가 뒤늦게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가 50견인지 아닌지 혹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뭐 남들이 50견이라고 하면 그러려는데 본인이 어깨가 아파서 왔을 때 아 50견입니다 얘기하면 아 이게 50견이에요 그러거든요. 네, 네. 잘 보세요. 네. 이런 경우에 50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증세 나오는데 밤에 통증 심해서 잠을 못 자고 팔이 뒤로 돌아가지 않고 옷 입기도 불편하고 이런 증세들이 나면 일단 50견이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네. 또 그림에서 보듯이 50견이면 어깨를 아플 것 같은데 팔 중간 부위를 저렇게 아니라? 예, 네. 팔 중간 부위. 예. 저렇게 중간 부위가 보통 아프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가 찍어보라고 막 그래요. 팔뚝 부분에. 예, 예. 네. 근데 찍어보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원이 어깨 속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팔을 쭉 폈을 때 저렇게 보다시피 팔을 쭉 폈을 때 귀 뒤로 넘어가야 될 텐데 네. 귀 앞으로 가 있잖아요. 이분은 왼쪽이 안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왼쪽에 50견 증세가 오른쪽은 있는 저렇게 건가요? 귀 뒤로 쫙 넘어가는데 네. 좌측은 귀 뒤에까지 안 넘어가잖아요. 아마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 아마 이런 다 분들이 해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증상이 뭐 심해지면 수술도 해야겠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간단한 치료나 운동만으로도 극복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뭐 50견이 왔다고 죽지는 않죠. 근데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대부분 이런 분들이 뭐 안 해본 거 없다, 안 가본 데 없다, 그래도 안 듣더라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주사도 많이 맞아봤는데 주사는 그때뿐이더라. 뭐 수술은 무섭고 그러면 주사와 수술 사이 뭔가 치료가 필요한데 시술이라고 합니다. 시술. 지금 보시는 장면이 시술하는 장면인데 네. 우리가 전기공사하기 전에 스위치를 먼저 내리고 하잖아요. 네. 어깨 시술하기 전에 통증을 못 느끼게 목에 신경을 차단한 다음에 저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약물을 좁아진 어깨 속에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좁아진 관절 속이 풍선이 부풀어지듯이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네, 그 공간이 네. 안쪽이. 네. 저 약물이 들어가서 염증도 잡지만 어깨 속을 이렇게 부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원리가 어깨 시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50견과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과 또 오해, 편견 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50견은 치료를 해도 재발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재발하면 막 시끄럽죠. 많이 치료했는데 하시면서 네, 분위기도 안 좋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10년 된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서 한번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났다면 뭐 그냥 받아들입니다. 오래돼서 그러니 10년 썼으니까 네. 그런데 60년을 쓴 어깨가 50견이 치료했는데 재발하면 분위기 안 좋습니다. 저 원망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네. 병원까지 오면서 욕도 할 거예요. 네. 근데 한번 재발한 사람은 또 두 번째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50견이 재발할지 안 할지는 뭐 하늘만 알겠지만 대체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재발이 많고 또 당뇨나 갑상선 뭐 요즘에 협심증도 많고 네. 이런 분들이 재발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한번 재발하는 경우는 또 시술 한번 더 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보다시피 또 재발하는 경우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레이저를 이용해서 빨갛게 썩난 관절 속을 태워 없애버립니다. 아, 저게 시술 장면인 거죠? 예, 예. 시술은 늘리는 거지만 저 레이저는 염증을 태워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시술이 잘 안 들으니까 저 내시경으로 보면서 레이저 염증을 싹 태워 없애버리면 재발률도 떨어지고 좀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어깨가 아플 때 운동하면은 강도가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운동은 우리가 하다가 중지를 해도 남는 장사잖아요. 어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니까 하면 안 된다, 뭐 본인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지만 오십견이 와 있는 경우는 스트레칭을 계속 해야 오히려 더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심줄이 떨어진 경우에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걸 드는 운동이 아니면 스트레칭은 또 어깨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운동은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깨 힘줄이 파열되면은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할까인데 사실 이 수술이라는 게 좀 환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걱정도 싶고. 되고. 네. 네. 두 분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100살까지 살면서 수술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좋겠지만 전 이미 많이 했어요. 이미. 너무 다 바라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모든 조직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0살까지 살면서 몇 번을 또 수술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네. 어깨에서는 완전히 떨어진 심줄을 주사로 붙일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주사는 통증 치료일 뿐입니다. 완전히 떨어진 심줄은 다시 끌어다가 뼈에 붙여야 단단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팔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그 심줄이거든요. 네. 심줄이 떨어져 있는데 마음대로 팔을 쓸 수 있을까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60이 됐는데 20살 어깨 상태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심줄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팔을 뻗어서 힘이 떨어지지 않으면 더 사용을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일 궁금한 게 50견 왔으면 어떻게 좀 똑똑하게 극복하셔야 돼요? 사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네. 50견이 온 분들한테 권하는 사항 중에 우선 뜨거운 물을 가까이 해라. 뜨거운 네. 물? 네. 네. 뜨거운 탕 안에 어깨를 풍덩 담그면 통증이 확 줄어들면서 우리 살이 잘 늘어나거든요. 네. 그 틈을 이용해서 어깨 운동을 해주고 또 내가 지금 스트레칭을 하는데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깨 속이 늘어나면서 통증을 늘어나는 거니까 통증이 느껴지는 거니까 오히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겠고요. 네. 또 50견에서도 이 소염제는 불이 났을 때 소화기처럼 꼭 필요합니다. 오히려 염증을 잡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훨씬 회복도 좋죠. 그리고 목욕탕에서 40도씨 뜨거운 물에 어깨 속을 풍덩 담궈서 30분간 들랑달랑 하면서 10초씩 스트레칭을 해주면 아주 훨씬 효과가 좋죠. 네, 온찜질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좋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럴 때 집콕하면서 요즘 같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예방 운동법 어떤 게 있을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서재에 문고리에 치료용 고무줄을 걸어놓고 저렇게 저거예요? 네, 제 방 서재에 이렇게 치료용 고무줄을 걸어놓고 새벽에 잠깐이라도 저 고무줄에 손잡이가 있거든요. 네. 손잡이를 앞에서 뒤로 잡아다니면 네. 등에 있는 날개뼈 근육이 커집니다. 우리 등 날개뼈 근육은 어깨의 베이스 캠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우측으로 돌아서 안쪽으로 돌리면 어깨 안쪽의 근육이 커지고 반대로 돌리면 바깥쪽 근육이 커지게 됩니다. 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TV를 시청하면서라든가 저런 운동을 해주면 다리 운동은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도. 그런데 어깨 근육은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예고를 해드렸지만 말미에 초대석에서 준비한 퀴즈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퀴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퀴즈 지금부터 나갑니다. 어깨가 아프면 운동을 하면 안 된다? OX 퀴즈인데 네.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O, 운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분들은 X를 저희 카톡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창희 선생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정답자 세 분 선정해서 저희가 오늘 스페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에 병원 이용할 때 도움되는 팁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지만
제가 몸이 아파도 저도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경우에 제가 몸이 아팠을 때는 저와 증세가 똑같은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을 갈 것 같아요. 저는 어깨를 보는 의사니까 어깨가 아파서 오신 분들이 한마디만 해도 금방 알아듣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저와 비슷한 증세가 있는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을 가면 좀 더 유리하겠고, 또 한 가지 요즘에 병원에 갔을 때 제발 그냥 가지 말고 꼭 적어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상 의사 앞에서는 잘 생각도 안 나고 평소에 하고 싶은 말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상 갔을 때. 이제 꼭 써 가지고 가서 그 얘기를 먼저 하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귀한 시간에 버스 세 번 갈아타고 온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되니까 정작 중요한 시간에 의사 머릿속에 자기 증세를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 기회를 잃어버리죠. 이게 간다는 것만 지켜도 내가 병원을 우리가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